오늘 아침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안개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1km의 앞도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과 김포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항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미세먼지도 시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충청도는 100마이크로그램 이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옷차림도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 0도선까지 떨어지면서 보통 이맘때보다 7도 정도나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강릉의 한낮 기온 15도, 울산과 부산 18도, 서울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은 포근한 날씨로 돌아오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